레노버. 자, 보통 이제 노트북은 흰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역시 흰색인데, 일단은 180도까지 이렇게 꺾입니다.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봐야죠. 네, 스펙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디스플레이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은, 디스플레이는 1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13.3인치, 그러니까 기존 모델로 하면은 13.3인치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베젤이 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14인치가 탑재되어 있는데, 외관 사이즈는 13.3인치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량은 1.5kg 량. CPU는 인텔 i5 CP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12시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가성비 모델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180도로 꺾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회의나 아니면은 뭐 미팅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레노버는 개인적으로 좀 레노버를 좋아하시는 팬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매니아층이. 매니아층.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